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우쌤과 5분 수학, 인천광역시교육청 쌤튜브의 중학교 1학년 핵심 개념 시리즈 4차 시 1차 방정식입니다. 영상을 옆에 켜두고 영상의 흐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단계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의 이해도 쑥쑥 자랄 거예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의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하세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선생님이 제작한 방탈출 페이지로 올 수 있어요. 쌤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화면을 띄워두고 같이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기 지나가는 친구야, 여기야 여기. 스폰지밥과 보물지도. 스폰지밥이 월급 대신 보물지도를 받았다. 스폰지밥을 도와 이번 달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물지도를 함께 해석해주자. 안녕, 난 스폰지밥이야. 집게 사장님이 이번 달에는 월급 대신 보물지도를 주셨어. 스폰지밥, 넌 해고야. 난 돈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돈을 마지막으로 줄 순 없지. 이 보물지도나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보물지도를 해석하기 너무 어렵지 뭐야. 거기 지나가는 친구야, 내 보물지도를 같이 해석해주지 않을래? 스폰지밥이 월급 대신 보물지도를 받았다.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도와주지? 응? 보물지도에 내가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 첫 번째 관문, 등식 고르기. 스폰지밥의 보물지도를 살펴보니 첫 번째 문제가 보인다. 우리를 돕기로 결정했구나. 고마워. 우리도 치킨 옷을 입고 너를 도울게. 자, 이번 문제는 등식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등식은 등호를 포함한 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등호를 포함한 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등호는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두 번째 관문, 방정식 고르기. 정답을 골랐더니 보물지도의 글자가 변하면서 다른 문제가 나왔다. 문제를 마지막까지 풀면 보물의 위치가 나올까? 첫 번째 문제를 풀다니 만세! 너 혹시 천재니? 우리는 전혀 몰랐어. 대박! 내 월급! 내 보물지도! 이번 문제는 방정식을 고르는 거예요.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등식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호가 들어있는 x를 포함한 식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수가 x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 미지수가 y인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세 번째 관문, 항등식 만들기. 방정식을 골랐더니 이번엔 항등식이다. 항등식? 배웠던 것 같은데? 내가 항등식으로 삼행식이 해줄까? 아니, 그런 건 도움이 안 돼. 아니야, 들어봐. 항, 항상, 등, 등을 곱게 펴고, 식, 식사하세요. 어때? 어? 항등식의 뜻이 생각났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수 또는 식을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항등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정확히 일치하면 그게 바로 항등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을 정리하면 되겠죠? 좌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3x 더하기 x 마이너스 1,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정리를 해주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빈칸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관문, 등식의 성질.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이다. 문제 옆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와, 우리가 제대로 된 친구를 골랐어. 대박. 우리 월급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번에도 부탁할게. 근데 문제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뭐지? 양팔저울인가? 이게 등식의 성질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자, 이번 문제는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이 뭔가요, 여러분? 그림으로 양팔저울이 나왔죠. 마치 양팔저울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양팔에 똑같은 무게를 올리거나 똑같은 무게를 빼야지 양팔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또는 같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양변을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0으로 나눈다는 4번 보기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관문, 이항하기. 네 번째 문제를 풀었더니 갑자기 눈앞에 식당이 나타났다. 먹성 좋은 뚱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쿠키를 흡입하는데 여기 맛있어 보이는 쿠키가 있는걸. 난 저걸 다 먹어 치워야겠어. 으흑, 먹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막히는걸. 빨리 문제를 풀어줘. 문제를 풀어야 저주가 풀릴 것 같아. 자, 이번 문제는 이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을 이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1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항을 이리저리 이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항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3x, 이게 바로 밑줄 친 항이죠. 얘를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부호만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3x로 이렇게 변하겠죠. 여섯 번째 관문, 1차 방정식 풀기. 다행히도 문제를 푸니 뚱이가 괜찮아졌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징징아, 뚱이야. 우리 친구가 내 월급을 찾기 위해 열심히 보물지도를 보고 있어. 우리 응원 차원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줄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이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먼저 괄호를 전부 풀어줘요. 그래서 괄호를 전부 풀어주겠습니다. 2x-2는 4x 더하기 6,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포함한 항은 전부 좌변으로, 상수항들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x를 포함한 항은 여기 2x가 있고 4x가 있죠? 이것들은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x 빼기 4x 이항을 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8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x의 개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겁니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관문, 개수가 소수 분수인 경우. 개수가 소수 분수인 경우도 있었지? 뭔가를 곱해서 풀었던 것 같은데. 보물지도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곧 내 월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일 때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들을 전부 정수로 고쳐준 다음에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데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전부 다 개수가 정수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0.5x는 5x가 될 거고요. 5분의 2는 4가 되겠죠. 0.3은 3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1차 방정식 푸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돼요.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에 남겨두고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이번에는 5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럼 5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덟 번째 관문, 1차 방정식의 활용! 이제 1차 방정식은 익숙해진 것 같아 활용 문제도 거뜬하지. 활용 문제는 1. 미지수를 먼저 정하고 2. 1차 방정식을 만들고 3. 1차 방정식을 풀고 4. 내가 구한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면 돼. 이 문제만 풀면 이제 보물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지? 내 월급 대신 받은 보물이 뭘까? 진짜 궁금하다! 크크크크! 징징아, 나 얼른 다녀올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미지수는요, 아무거나 미지수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 딴 사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지수 X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단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요. 문제를 잘 읽으면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처음 딴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지기를 만났을 때 처음 딴 사과에서 절반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개를 더 주었죠? 그러면 나한테는 몇 개가 남았냐면 여기에서 1을 뺀 것만큼의 사과가 나한테 남아있겠죠. 자, 두 번째 문지기를 남았을 때 남아있는 사과에서 또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절반이 일단 남아있죠? 근데 한 개를 더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를 더 뺀 숫자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지기를 만났을 때도 또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반을 주고 그리고 한 개를 더 줬어요. 그래서 한 개를 더 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나한테 남아있는 사과예요. 이게 바로 몇 개다? 나한테 단 한 개의 사과만 남았다 했으니까 이게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식을 푸는 단계예요. 식 풀기.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괄호가 여러 번 나오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면 된다는 사실. 그쵸? 그래서 소괄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풀어보면요. 2분의 1에, 자, 안쪽에 있는 괄호를 풀어보면 4분의 1x 되고요. 2분의 1을 분배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제 괄호를 더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x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X를 포함한 항들은 전부 좌변에,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8분의 1 X만 여기 남아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상수항들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통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통분해 볼게요. 8분의 1 X에다가 4로 통분을 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요. 그러니까 4분의 11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8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양변에 8을 곱해주면 X는 22.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사과의 개수가 22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나요?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 22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첫 번째 문지기에게 사과를 절반을 일단 줘요. 그럼 11개를 줬죠? 한 개를 더 줬으니까 12개를 줬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사과는 10개. 두 번째 문에서 절반인 5개를 주고 한 개를 더 줬으니까 총 6개를 줬죠? 나한테 남아있는 사과는 4개. 세 번째 문에서 절반인 2개를 주고 한 개를 더 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지기에게 사과 3개를 주고 나한테 남아있는 사과는 1개.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이 22개라는 해가 정답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물지도 해석 성공! 드디어 보물지도를 해석해냈다. 스폰지밥과 뚱이, 징징이가 모두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한다. 묻혀있는 보물을 지케리아의 게살버거의 비밀 레시피였어. 대박! 이거라면 난 더 맛있는 게살버거를 만들어야지. 벌써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게살버거를 먹고 싶다고 난리야. 고마워 친구야. 이제 내 힘으로 스폰지 게살버거 가게를 만들어서 잘 살아볼게. 그럼 안녕. 즐거운 방학 되렴. 자, 여기까지 방탈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전부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